최신 골뱃에 이어지는 오리지널 스팅 레이의 카리스마 8세대 골뱃 7년 만의 모습을 드러내다 2019년 7월 19일 미국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쉐보레 골뱃의 8세대 모델이 발표되었다. 7세대 모델 이후 약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 차는 조라조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골뱃 스팅 레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다. 지금부터 1963년에 미국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골뱃에 스팅 레이라는 서브 네임을 더한 첫 골뱃 스팅 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골뱃 스팅 레이의 기원 스팅 레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차는 1959년에 제너럴 모터스 스타일링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스팅 레이 레이서 XP87라는 이름의 콘셉트카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대중적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63년에 데뷔한 호금영 씨의 2세대 골뱃부터였다. 이 모델은 상어를 모티브로 차체를 디자인했지만 낮은 지상고 때문에 주행하는 모습이 마치 가오리 스팅레이 같다고 해서 생긴 애칭이었다. 2세대 이하 C2 골뱃은 컨버터블과 쿠페 스타일로 양산되었다. 기존 모델보다 세련되고 날렵해 보이는 차체는 Q 골뱃 콘셉트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강력한 V8 엔진의 강력한 주행 성능은 CRV-i 콘셉트카의 DNA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런 개념들을 혼합해 C2 골뱃은 매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성능 스포츠카로 만들어졌다. C2 골뱃이 1세대 모델에서 진화한 것은 겉모양뿐만이 아니었다. 유리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경량화된 차체, V8 5.4L 250마력 엔진과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 변속기 또는 3.4단 수동 변속기 덕분에 향상된 연비와 놀랄만한 가속력을 갖췄다. 그리고 사다리꼴 CC의 독립 현가장치를 적용해 핸들링이 뛰어났고 하부에는 미국 최초로 가로로 겹쳐 쌓은 판스프링과 독립식 리지드 엑셀 구조를 결합한 서스펜션을 갖춰 휠리스핀이 현격하게 줄었다. 이처럼 높은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 등으로 유럽 스포츠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훌륭한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할 수 있었다. 스팅레이의 레이싱 DNA 강화 모델 Z06 스플릿 윈도를 단 C2 코페 중 레이싱 패키지인 Z06을 적용한 골뱃 스팅레이 Z06 이하 Z06은 특별한 차였다. 이것은 골뱃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라 아쿠스 던터브 조로 아커스 던터브가 기획한 모델로 C2에 별다른 장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곧바로 경주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차였다. Z06 옵션을 선택한 차는 금속 소결 마찰제 조성물을 사용한 브레이크 라이닝이 있어 트랙에서도 강력한 제동력에 따른 보유를 견딜 수 있었다. 또한 진공 브레이크 부스터 등을 적용해 높아진 제동력으로 안전성도 뛰어났다. Z06 모델은 서킷에서 더 오랜 시간 달릴 수 있도록 기본형 C2보다 2배 정도 큰 138L 정도의 연료 탱크를 달았다. 이 탱크는 컨버터블에 달기에는 너무 커서 처음에는 쿠페에만 쓰였다. 이 새로운 연료 탱크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레이스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경주도 즐길 수 있게 설계된 Z06에 이루어진 업그레이드는 하부 서스펜션과 연료 탱크 등에 그치지 않았다. 파워트레인의 중심인 엔진도 선택할 수 있었다. 고급 기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갖춰 360마력으로 높아진 출력과 최대 약 48kg의 토크를 내는 327C-5359cc 스몰 블록 V8 엔진이었다.
이처럼 훌륭한 성능을 가진 C2는 여러 경주에 지속적으로 참가했고 레이스 완주를 통해 엔진의 출력 향상과 브레이크 라인의 제동력 강화 그리고 서스펜션, 튜닝 등으로 안정된 주행 성능을 입증했다. 이로써 콜벳 스팅레이는 멋을 가라는 이미지를 넘어 진보된 스포츠카의 명성을 이끌어냈다. 콜벳 스팅레이 C2 모델은 고성능 유럽 스포츠카를 부러워만 하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자긍심과 만족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적재량과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스플릿 윈도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런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듬해인 1964년부터는 운전석 뒤쪽으로 부족하나마 물건을 실을 수 있게 되었고 뒷유리가 양쪽으로 분할된 모델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후로도 콜벳 스팅레이 C2는 1967년에 단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레이스에 참가했다. 유럽 메이커와 견줄 수 있는 성능은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였다. 물론 콜벳을 향한 제너럴 모터스의 애정과 자동차 경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